우리 인간들인 경우는 인간이 그 동물하고 다른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를 갖고 있다는 건데, 우린 말로 인한 상처. 뭐 실제로 생활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 내가 그런 얘기 듣고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우리가 누구한테 제일 말로 상처를 주냐면 사실은 자식들한테 제일 말로 상처를 줘요. 배우자한테. 제일 심한 말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상처를 들을 때 뇌를 그 뇌영상으로 촬영했더니 신체 통증을 느끼는 부위하고 똑같이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활성화되는 거 봤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녀들한테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고 말을 안 들으니까 좀 세게 한 말인데, 그게 자녀들한테는 뇌에 상처를 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부모가 볼 때는 방 치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근데 막 학교 공부하고, 우리나라 애들은 공부 제일 많이 하잖아요. 요새는 대학생도 뭐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. 공부하고 그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인 경우는 집에 들어왔을 때 방 치우는 게 뇌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.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 애들이 해야 될 거는 어떻게 살 것인가, 미래에 대한 거. 그다음에 학교에서 힘들게 지냈으니까 쉬는 거. 그다음에 친구하고 뭐 싸움이 있었을 때 그것도 복귀하는 거. 또 그다음에 애들이니까 노는 거. 얘네들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집에 들어와서 TV를 보거나 침대 벌렁 누워 있거나 이래야 얘네들인 경우는 집이 좋은데, 이게 집에 들어가면 부모는 계속 방 안 치고 너 누워 있고 너 네 왼수야, 부모 말을 그렇게 안 듣고, 이 얘기를 매일 싸우는 거예요. 매일. 애들은 길을 쓰고 또 안 해요. 이렇게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. 부모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들도 젊었을 때는 방 치는 게 우선순위 아니었었어요. 방 안 치웠었어요. 멋부리고 뭐 이런 거 했었지 안 치웠었어요. 그러니까 그 나이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각자가 자기가 중요하다는 순위가 달라요. 젊은 애들인 경우는 젊은 아이들의 뇌에 순위가 있고, 어른들은 어른들의 순위가 있고, 남자들은 여자들의 순위가 있는데, 이 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보통 우리는 다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.